나는 특별히 똑똑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질문에 더 오래 머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천재라서가 아니라 질문에 머물며 끝까지 탐구하려는 인내 덕분에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만약 그가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실제로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세상은 아마 그의 중요한 발견을 놓쳤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질문을 탐구하지 않고 그저 떠났을 것이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관점을 고찰하고 궁금증을 넘어 실제로 깊이 있는 행동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내었던 사람이다. 실천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만 머문다면 질문은 그저 미지로 남고 답은 결국 발견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남게 된다. 당신의 삶 속에서 던진 질문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혹시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실천을 미룬 적은 없는가? 그저 생각 속에서만 반복하고 머무르고 있진 않은가? 아인슈타인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떠올리고 곧 다른 의문으로 넘어가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질문에 몰입하여 해답을 내리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 질문을 당신에게 적용해보면 당신은 어떤 질문 앞에 멈춰서 그에 대한 해답을 진정으로 찾으려 해본 적이 있는가? 그저 질문에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집중하여 실천과 탐구를 통해 답을 얻어내고자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아인슈타인이 어떤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듯 당신도 질문을 탐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떤가?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것으로 행복했고 무엇이 감사하고 또내 삶을, 내 일을,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또는 그것과 그들로부터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감정과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그다지 많이 되새겨보지 않는다. 당신에게 오늘이란 시간은 또 그저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숙제인가?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남의 인생 살며 삶을 허비하지 말라.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하고 그 해답의 인내를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질문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들이 당신의 꿈과 바라던 목표로 가는 과정이 맞는가? 그 질문에 해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가? 그 두 가지 종류의 삶 중 본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길이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질문하라. 하나의 질문, 100가지 오답, 그리고 언젠가 얻어낼 단 하나의 해답. 100번의 오답이 있어야 그 해답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은 기필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